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수험생들은 수시와 정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.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수능시험까지 앞으로 100일. 수험생들은 우선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.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취약한 과목과 단원을 보충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. 수학은 하루라도 놓치면 안 되고 맨날 하고 있거든요, 수학을. 그리고 과탐은 좀 문제집, 기출문제집 위주로 좀 많이 풀고 있고. 내 몸의 컨디션도 수능에 맞춰가는 연습에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. 100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갈 거란 말이에요. 그렇게 이미 느껴졌고,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일단 끈기 있게 공부를 되게 풀어지지 않고 몸을 좀 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. 수능은 수시 모집에도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수시도 수능을 토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. 한 개 정도는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해가지고 안정 지원 또는 하향 지원을 하고 나머지 대학은 소신 지원과 상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. 영어가 절대 평가로 바뀌며 변별력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 나머지 영역 공부 시간을 골고루 안배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. 국어라든지 수학, 탐구의 비중이 높은데 인문계열은 주로 국어 수학,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, 탐구를 비중 있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남은 기간 차분한 마음과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수능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.